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힌입니다.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오늘 시장이 딱 어제와 오늘 날씨 같았습니다. 이 개장을 하면서 아 오늘 시장 쉽지 않겠다 생각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창 막판으로 올수록 시장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장 전략 후방의 장세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장의 키워드는 지난주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친환경 좋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의 약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의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이번 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대원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등대가 되어드릴 공대원 전문가라고 하고, 자, 오늘 시장, 장 후반에 2차 전지랑 로봇주 섹터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좀 힘입어서, 좀 약세를 좀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리튬 관련주가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경동 인베스트라든지 중앙 첨단 소재라든지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같이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둔화되게 예상치랑 좀 부합하게 나와준다면은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이번 주 좀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1.32%, 코스닥은 플러스 1.02%로 오늘 장 후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원전 관련주랑 태양광에 이어서 원전 관련주도 같이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 풍력이라든지 순환매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주로 같이 오름세를 좀 업종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죠. 네, 오늘 좀 다르게 진행을 또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또 처음에 또 공대원 전문가님 얼굴을 보니까 또 신뢰가 가고 또 오늘장 정말, 아, 내가 이런 고민점들이 있겠다. 이런 마음 꼭 드실 것 같아요.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또 이 공대원 전문가님의 인사이트가 마구마구 방출되니까 15분 종목 상담 코너 꼭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 아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은요. 엄지척척님의 슈어소프트 테크입니다. 6,50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내일도 급등할까요? 라고 왔는데 슈어소프트 테크 오늘 종가 6,77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좋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뭐 뉴스케일도 인정한 이 SMR의 기술력,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떴는데 슈어소프트테크 내일장에서는 어떠한 기대감이 또 모아지고 있을까요? 슈어소프트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랑 좀 네. 수주를 땄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원전 관련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네. 자, 오늘 근데 외국인이 오늘 급등세를 보일 때 외국인과 기관은 30만 주에서 한 40만 주 정도 순 매도세를 좀 보인 게 포착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과거에, 5월 8일 날에도
5월 8일 날 고점이 6,820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눌림을 받다가 이번에 다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세를 좀 나타냈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 장 초반에 원전 관련주가 좀 핫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장 초반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매물을 하나하나 소화해 내가면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고점을 두드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7,0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가 6,500원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수익을 익절하면서 챙기시면서 7,000원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31,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22,550원입니다. 지금 오늘 신저점을 또 뚫어줬습니다. 21,950원까지 갔었던 하나 마이크론 추가 매수의 기회인가요? 라고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하나 마이크론은 일전에 추천주로 웅덩이 기법으로 들고 왔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만큼 밸류에이션 대비 좀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매수가가 31,000원이면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자, 비중이 10%신데 일단은 지금 현재 22,000원 부근에서 22,0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6거래일 정도 바닥을 22,000원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바닥을 다진다면은 똑같은 비중으로 22,000원대에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실 거면은 22,000원 이하에서 추매 사인 드리도록 하겠고 긴 호흡으로 6월달까지도 더 길게 좀 6월달, 7월달까지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 대비 좀 많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은 바닥을 다지는 지지 여부를 포착한 다음에 추가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은 분할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민점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고민점들 함께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아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8,4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입니다. 소실 중이시고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7,890원입니다. 동일 고무벨트 어떻게 보세요? 동일 고무벨트는 재건 관련주죠.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윗꼬리로 마감을 지었는데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우크라이나 의원과 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재건주가 다 3부토건을 선두로 동일 고무벨트도 오후장에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윗꼬리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평상시에도 빈번하게 윗꼬리가 자주 출현하기 때문에 네. 시세가 분출됐을 때는 일부 차익 수익 실현을 챙기는 게 적합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도 패턴을 좀 봤을 때는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과거에도 한 3거래일 정도는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항상 보이기 때문에 추가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고점 부근 단기 목표가 8,6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8,6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짧게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동일 고무벨트의 단기 목표가는 8,6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아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3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왔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38,0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오늘 밀려줬는데 하나오션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하나오션은 지금 거의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맴돌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자, 매 주마다 가리키는 주봉인데 3만 원대에서 한 3만 2천 원 부근, 3만 3천 원까지 반복적으로 매 주마다 지금 6주 연속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장대 양봉을 보여준 다음에 출현시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3만 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네. 반등 예상하기 때문에 홀딩 네. 의견 드리겠고 반등 네. 나오면은 매수가가 3만 2천 원 부근이기 때문에. 엠벨로프 네. 중심선 돌파하면은 3만 3천 원까지 다시 상승을 봅니다. 네, 하나오션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하나오션 이외에도 해운주들이 굉장히 강세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사실 해운주들이 힘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인데 네네. 해운주들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HMM도 한 10% 정도 상승세를 좀 네. 보였 8% 정도 상승세를 네. 좀 보였었고. 상하이 운임지수가 지금 2700선까지 네. 계속 신고가 랠리를 네.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급 유입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HMM도 그렇고 오늘 흥하해운도 그렇고 그리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소폭 들어왔다가 네.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동시에 좀 보여준 만큼 그래도 고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문화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2700선을 더 추가적으로 돌파해 준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만큼 상하이 운임지수를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하이 운임지수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해운주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두드리고 있고 이 단기적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3028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HLB 바이오스텝 오늘 종가 2590원입니다. 참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받았었던 HLB가 오늘은 1%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HLB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HLB 그룹주들이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저점 대비 한 6거래일 이상, 7거래일 이상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진 회장의 발언 때문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늦겠다라는 그런 신청을 재접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과 동시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돼서 다시 저가 매수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에 있죠. 한 2,500원대에서 2,500원대를 지지해주면서 횡보 5거래일 연속 횡보하고 있는 만큼 단기 지지선은 2,50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격이 많이 지금 막 벌어진 만큼 다시 좀 반등세를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데드캣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세 보면서 추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3,000원이 지금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을 이탈하고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눌려준다면은 그럴 때는 좀 비중이 지금 한 20% 정도시니까 비중을 좀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3,000원을 2,500원을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바이오스텝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52만 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존예공주 공대원 전문가님 화이팅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너무 뜬금 없었나요? 네, 저는 순간 종목 상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순간 논점이 네. 조금 흐려졌군요.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의 또 별명도 있습니다. 앞에 특만 붙이면 됩니다. 특공대원.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 어릴 때 별명이었는데 다시 또 부각되고 있네요. 특공대원.
특공대원 전문가님이십니다. 다음에는 또 특공대원 전문가님으로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네. 오늘 종가 388,50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작년 7월에 굉장한 네.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76만 4천 원에서 지금 38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포스코홀딩스 뭐 전망이야 굉장히 좋고 좋은 종목인 건 알겠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가 52만 원이면은 지금 마음고생 너무 심하실 것 같고 그렇죠. 좀 긴 호흡으로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오후장에 2차 전지가 코스닥의 상승 흐름을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죠. 지금 거의 쌍바닥 부근인 37만 원 부근에서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지금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룹주의 상승 여파로 같이 좀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보이면서 같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터배터리도 6월 19일, 6월 달에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일정을 앞두고 바닥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 지지선은 37만 원으로 보이고 엔벨로프 중심선인 40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41만 원을 두드리면서 데드캣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멀었지만은 그래도 추세를 보면서 네. 추세 전환을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싹입니다. 8,300원에 매수하셨고요. 3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는 8,0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4%대 오늘 밀려줬거든요. 근데 몇 거래일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결국엔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싹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한싹은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무상증자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재료가 소멸되면은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는 무증이든 유증이든 재료가 소멸되면은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조정 구간을 다시 줍니다.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약 5월 말까지 조정 계속 한 달 동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가 8,300원이시면은 일단 바닥을 과거 6,400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번 달이 아니라 6월 달쯤에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좀 벨트 꽉 메고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비중이 그리고 생각보다 좀 높아요. 비중이 네. 35%라서 비중이 만약에 반등을 소폭 9,500원까지라도 반등을 9,000원대라도 좀 반등을 좀 보여준다면은 좀 일부 비중을 좀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만큼 손절가는 짧게 오늘 저가 7,9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싹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BH입니다. 24,236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꽤 됩니다. 50%인데 도와주세요라고 왔어요. BH 오늘 종가 28,50원으로 전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50%의 비중을 또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BH가 사실 애플 국내 부품 관련주, 국내 부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 있잖아요. 네네. 애플이 또 이번 가을에 또 신작을 또 내놓는다. 뭐 16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BH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BH는 지금 추세가 지속적으로 정별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매수가를 보면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반등을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말로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틀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가님, BH 전략 다 세워주신 거 맞으시죠? 아직 조금 남았나요? 아직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네. 사실 지금 BH 브리핑 좀만 더 하고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H는요, 기술적 분석이든 모멘텀이든 지금 부각받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일선과 11선을 타면서 23,000원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 지지선은 23,000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24,500원 정도가 단기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24,500원을 지속적으로 두드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매수가가 24,500원, 300원 부근이라서 큰 걱정 없이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 부근에서 매수가 부근이니까 비중을 저 같으면은 일단 25,000원 부근에서 본전 매도를 일단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23,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차라리 23,000원 밑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다시 재진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BH는 본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고 23,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내일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웅덩이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또 띠링띠링 콜대원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채팅창에 네네. 우리 전문가님이 부를 때 콜대원이라고 좀 불러달라 하셔서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어떠세요? 괜찮네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우리 공대원 전문가를 부르시면 되죠. 콜대원 전문가님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은 누가 봐도 전략 후 강이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또 5월의 마지막 주기도 하고 6월과 맞물려 있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섹터를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가 앞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무래도 네. 기술주고 지금 현재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웅덩이가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웅덩이 출연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 상승 지수를 견인했듯이 앞으로 일정을 앞두고 인터배터리라든지 개체 일정을 앞두고 나서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2차 전지 쪽이 반도체에 이어서 다시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를 보고 계신데, 사실 시장에서는 최근에 그 친환경 쪽이 또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서요. 지난주와 좀 일맥상통하게 이번 주도 친환경, 특히 뭐 원전이라든가 수소 태양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여기 섹터를 이번 주에 다시 봐도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좀 다 같이 좀 올랐죠. 맞아요. 예, 많이 좀 오른 만큼 내일은 오전에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이요.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그 매물을 좀 소화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구간을 좀 거치고 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좀 조정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종목, 다음 업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다음 업황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오늘도 추천주를 들고 왔기 때문에 네. 영상 끝까지 보셔서 네. 추천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전문가님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또 잘 갈만한 종목들 저희가 골라왔으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또 기술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시는데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웅덩이 기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이죠? 네, 웅덩이 기법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좀 개어 있는 게 네. 웅덩이라고 하죠. 저는 근데 이 보조 지표를 보면은 좀 종목이 좀 지하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좀 고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대비 좀 많이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지금 웅덩이가 출현을 하는데요. 웅덩이가 출현을 하고 나서 출현을 하고 나서는 거의 한 발목 수준까지 많이 종목이 내려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뜨기 전에 누구보다 선침매가 가능합니다. 단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 강세를 보인 섹터라든지 혹은 기술주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업황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야 아무래도 고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슈나 일정이 있는 그런 웅덩이가 출현돼야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그 일정에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시세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까지 파악하면은 더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웅덩이 기법입니다. 네. 자, 웅덩이 기법은 기법 매매 포인트 전문가님 일정이 굉장히 많네요. 아, 네. 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정은 앞서 얘기했듯이 6월 3일부터 6월 6일 날 미국에서 바이오 USA 2024가 개최를 하고요. 일정에 맞춰서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오름세를 보였듯이 그중에서 웅덩이가 있는 걸 포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종약학회가 열리는데 이때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암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에서 웅덩이가 출현된 거를 포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 AI 전략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웅덩이가 출현하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생성형 AI 그런 쪽에서 웅덩이가 출현되는 거를 포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가 또 열리죠. 그리고 G7 회의도 지금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6월 달에는 좀 나올 예정이라서 기대감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웅덩이가 있는 종목을 포착을 하는 것이고 7월 달에 좀 길게 보실 분들은 7월 달에 갤럭시 Z플립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갤럭시 관련주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그런 쪽 반도체 그런 쪽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웅덩이가 출현되는 거를 포착하면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일정을 쭉 보니까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지금이라도 꼭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웅덩이 기법 저희가 정의는 좀 제대로 들었고 여기에 매매 포인트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간략하게 맞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웅덩이 기법의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웅덩이가 떠야 됩니다. 신호가 무조건 떠야 되고요. 웅덩이도 총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저점을 바닥을 좀 2만 원이면은 2만 원대를 6일 동안 좀 지지해 주는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포착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좀 짧아지는지 다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활용하면은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이 앞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성장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웅덩이 기법을 꼭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법을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웅덩이 기법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를 저희가 들었고 이 웅덩이 기법이 적용된 종목군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 예시 종목으로 세 종목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에너토크, 신성ST, 진호맨 컴퍼니. 오늘장에서 정말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인데 여기에서 네네. 웅덩이가 또 다 발현이 됐나 봐요. 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가 좀 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여러분들도 알았더라면은 아무래도 눈에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예시 종목을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에너토크인데요. 자, 에너토크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종목군이죠.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추세 전환에서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실 것이고 단기 과매도 두 번째 란에서 물이 고여 있는 게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 과매도 구간에서도 웅덩이가 지금 출연해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게 포착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차트 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뜨면서 이때가 웅덩이가 세 가지가 딱 출연했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나서 4,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6,000원대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은 신성 ST인데요. 신성 ST도 수소 관련주로서 웅덩이가 최근에 한 6일 전에 출연을 했어요. 자, 화면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네. 자, 신성 ST는 자,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은 웅덩이가 세 개가 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추세 전환, 두 번째 단기 반전, 세 번째로 장기 반전인데 이 세 가지 웅덩이가 무조건 다 떠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호까지 뜨면은 뜨고 나서 바닥을 한 6일 정도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신성 ST가 화살표가 뜨고 나서 6일 정도 바닥을 좀 지지해 주면서 밑에 맨 아래 오실레이터 보면은 좀 음봉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33,900원까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웅덩이 기법을 알았더라면은 신성 ST가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입장하셔서 웅덩이 기법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까지 보면요. 자, 진호맨 컴퍼니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 2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급등 랠리를 좀 펼쳤고요. 자, 왼쪽 중앙 하단에 보면은 빨간 네모 박스를 보면은 웅덩이가 첫 번째 웅덩이, 두 번째 웅덩이, 그리고 장기 단기 추세 전환까지 다 웅덩이가 4월 26일 날 저점을 찍을 때 6,550원 저점을 찍을 때 출연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6,500원에서 지금 1,300원까지 거의 뭐 거의 5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웅덩이를 알았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서 신청하셔서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시 종목 세 가지로 웅덩이 기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 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정말 직접 또 종목을 골라주셨던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 텐데 오늘 추천 예시 종목이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석유 그리고 한국화장품제조라는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도 웅덩이가 발현이 됐었나요? 네, 이 종목도 다 웅덩이가 발현하고 나서 지금은 멀리 멀리 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갔죠? 위로? 네, 네. 위로 멀리 멀리 가 있더라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한국석유 하단 보면은 이 빨간 네모 박스가 밑에 웅덩이가 나왔던 자리인데요. 웅덩이가 나오고 나서 만 원 정도를 이탈하더니 화살표가 밑에 하단에 뿅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위에 화살표를 왜 그렸냐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도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20% 이상 거의 30% 상한가 한방 정도가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만 원짜리가 2만 2천 원까지 거의 뭐 100% 이상의 수익이 났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익 나면은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거래량 보면서 추세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도 1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도 상한가 한방 정도 갔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의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네모 박스가 나왔을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부각을 안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 좀 핫하죠. 네. 네, 지금 와서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이 바닥권에서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처럼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남들이 다 주목을 끌 때 그럴 때 4만 원대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2만 원대에서 화살표가 두 개 정도 출현하더니 웅덩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만 3천 원까지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랠리를 펼쳤죠. 이 종목 역시 100% 이상 수익률이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웅덩이 기법만 알았으면은 100% 이상 수익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방송 끝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웅덩이 기법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항상 종목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뭐 살 걸, 팔 걸. 저는 이 기법을 보니까 이 기법 받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웅덩이 기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제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되셨죠? 아,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5월 14일 HPSP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6,850원, 시세는 43,4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18%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를 보니까 주시고 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중 VIE가 걸리기도 했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42,300원이었는데요. 그때 주셨던 이 전략이 4만 원 이탈 여부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 4만 3천 원도 돌파하면 4만 6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네, 저희 맞습니다. 2차 목표가가 4만 6천 원이었는데 홀딩할까요? 지금 HPSP가 계속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4만 3천 원을 네. 좀 두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하고 이미 뭐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4만 3천 원 부근을 돌파 여부를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6번 정도 4만 3천 원을 6거래일 정도 두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웅덩이 기법은 바닥권에서 나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 소송 결과도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늦으면 6월 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추세 보면서 60일선 부근에서 또 분할 매도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HPSP는요, 4만 6천 원까지 홀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5월 13일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22,200원, 시세는 24,4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0%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지난 23일에 장중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 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1차 목표가가 25,20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수가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접근 다시 괜찮나요? 예, 무관합니다. 네, 접근 다시 해도 매수가 이하로 매수하시면 무관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소급이 공시가 뜨면서 호재성 공시로 24,000원을 찍었지만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물려있던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로 마감을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26,000원대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면서 21,000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5월달은 반등이 어려울지라도 6월달 반등 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웅덩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만큼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더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였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6월 달에 좋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AS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HLB입니다. 5월 21일에 주셨네요. 매수가는 48,500원, 시세가 57,4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 18%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악재를 소화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저희 1차 목표가가 51,500원이었는데 전문가님, 이미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때문에 저희가 2차 목표가도 좀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차 목표가 있을까요? 1차 목표가는 돌파를 이미 했고 2차 목표가는 지금 일단 6만원 부근에서 58,0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도 플러스 10.85%로 56,200원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전일 대비 5,500원 정도 상승하면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흐름은 좀 나쁘지가 않아요. 바닥을 좀 다지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지금은 45,000원대에서 어느덧 6만원대를 저점을 6거래일 정도 높이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금 5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오늘도 다시 보인 만큼이요.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겠고 58,000원에서 6만원 정도를 돌파 여부를 주목하면서 돌파를 여부를 주목하면서 한 62,000원대로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HLB를 들고 계셨으면은 HLB 제약이라든지 관련주들, HLB 그룹주들의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 회장이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시 재도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인터뷰를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흐름도 앞으로의 아마케 일정과 바이오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도 보면서 체결 강도라든지 체결 양이라든지 다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HLB는 58,000원에서 6만원 돌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2,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 물량을 다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6,200원 부근으로 익절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듯이 매도도 항상 분할 매도로 습관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5% 수익 나면 절반, 또 5% 수익 나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호가창을 보면서 매물이 막 쌓여 있고 잔량 악성 매물이 막 쌓여 있으면은 분할 매도로 습관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문의는 노란톡방 들어와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은 챙겨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종목, 언박싱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S 들으니까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오늘 종목, 어느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일까요? 오늘은 로봇주로 들고 와봤습니다. 삐리삐리 로봇주요? 네. 로봇주 혹시 큰 종목인가요? 작은 종목인가요? 이 종목은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2차 전지를 들고 올까 혹은 뭐 로봇을 들고 올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2차 전지는 오후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바람에 로봇으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 몇 글자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로봇주 하면 저는
뉴로메카가 생각이 나는데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죠. 네, 재밌다고 한 건데 뉴로메카 여기서도 웅덩이가 발현이 됐나요? 네, 웅덩이가 발현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게 웅덩이가 발현되고 나서 종목들 최근에 어떤 게 올랐죠? 엔젤 로보틱스도 웅덩이가 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4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에브리봇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이렌시스가 플러스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죠. 아무래도 삼성이 보핏을 출시를 3분기에 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기대감에 힘입어서 로봇주의 상승을 다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LG 역시 구글과 협업하면서 클로이라는 로봇을 하반기에 또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도 꾸준하게 투자를 단행하고 신제품을 신모델을 발굴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눌렸다가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고 더불어서 뭐 롯데리아도 자동화 로봇을 매장 안에 도입한다고 해요. 참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좋아졌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뉴로메카가 포스코 그룹이랑 MOU를 체결을 했고 유즈플레이스랑 같이 또 MOU를 또 체결을 했고 마음 AI까지 각 기업들마다 다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밑에 다시 사진을 보면은 자, 주 제품하고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포스코랑 뉴로메카가 4월 23일 날 로봇 공동 연구소 설립을 시작을 했고 왼쪽은 인디라는 로봇인데요. 제품을 모방해서 AI처럼 인식해서 똑같이 요리라든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주로 청소라든지 혹은 뭐 요리라든지 그런 쪽에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로메카는 많은 기업들에게 산업적으로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포스코 쪽에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 같이 보면요. 포스코랑 누로메카의 협동 로봇 지금 사진인데, 자, 왼쪽 하단에 보면요. 지금 포스코가, 영국 기술원 산업 산세 실험실인데, 이렇게 누로메카의 협동 로봇을 투입하면서 작업에 응용하고 있는 그런 흐름, 모습이고요. 오른쪽 봤을 때도 시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다음 사진을 봤을 때도 자, 해군에서도 협동 로봇을 누로메카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누로메카가 왼쪽에서 공급하고 있는 흐름이고 오른쪽에는 자, 교촌 치킨에서도 지금 로봇이 누로메카 로봇이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누로메카의 지분은 현재 최대 주주가 21%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은 지금 3거래일 정도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야금야금 소액이지만 야금야금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봉 차트 보면은 지금 현재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웅덩이 세 개가 출현하면서 화살표가 뿅 떴습니다. 과거 4월 16일 날 3만 원대에서 반등을 36,000원까지 약 16% 정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지금 3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웅덩이가 출현된 만큼 재반등을 기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삐리비리 삐리비리 뉴르메카였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5월의 끝과 6월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돕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